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야심찬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hat you will see on Friday is a very ambitious set of initiatives that seek to lock in trilateral engagement. 안보와 교육, 첨단 기술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한미일 세 나라 간 협력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협력을 공고하게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적어도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삼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나라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을 기점으로 17일과 19일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거라면서도 서로 안보 의무를 갖는 동맹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is is not about forging some formal trilateral alliance. That's not what this summit's about. 다만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른다고 규정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 등 역내 위기 상황 시 한미일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 견제 시도가 있을 거란 관측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을 겨냥해 진흙탕에 들어가는 의미를 아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앞뒤로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열리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